팁 사이즈를 맞춰서 사이즈를 골라놓고 3지 4지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. 대신 지금 선생님은 자르시는 게 뭐냐면 웰 부분에 양쪽 가이드라인이 너무 높아서 팁턱을 없애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그 팁의 웰 모양을 살짝 지금 커트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. 다음에 젤글루를 이용해서 웰 부분에 젤글루를 바르셔도 좋고 저렇게 브러쉬를 이용해서 양을 충분히 너무 많이 하시면 팁 위로, 손톱 위로 넘어오니까 닦아내주셔야 되고요. 또는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라잇글루를 사용해서도 상관없습니다. 라잇글루 또는 젤글루 팁을 붙일 때는 어떤 걸 쓰더라도 용이합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초보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젤글루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라잇글루는 말 그대로 아주 라이트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마르거든요. 그래서 젤글루를 이용해서 팁을 붙이시고 45도 각도로 미끄러지듯이 양쪽 사이드를 살피면서 완벽하게 커버하는 팁 사이즈를 붙이셔야 되는데 팁이 작으면 안 됩니다. 팁이 한 사이즈 큰 걸 차라리 선택하셔서 양 사이드를 약간 갈아내거나 잘라내고 쓰시는 방향을 선택하셔야지 사이즈가 너무 작은 걸 쓰시면 양 사이드가 비어서 팁을 붙였을 당시에 자연 손톱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규정 길이가 0.5에서 1cm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 티커터로 이용해서 팁을 절단해 주시고요. 자, 팁을 자르실 땐 모델 손톱에 팁 붙인 부분을 자기 검지나 중지로 누르시고요. 왜냐하면 금방 글루를 붙였기 때문에 티커터기로 자를 때 떨어질 수 있습니다. 또는 공기가 들어가거나. 그래서 완벽하게 눌러주신 후 지금 선생님 손같이 엄지로 팁의 후리 엣지를 잡아주시고 커터기의 각도를 정확하게 약간 밑으로 누운 것 같은 각도를 하셔야 90도가 맞습니다. 위에가 곡선이니까. 그렇게 해서 잘라내셔야 팁의 후리 엣지 부분이 하얀 부분이 안 남고 깔끔하게 절단된 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팁의 턱 부분을 없애주시는 건데요. 팁의 턱 부분 없앨 때 지금 선생님께서 파일 하시는 건 쉐입이 아니라 양쪽 옆에 팁의 웰 모양을 정리하신 거고요. 지금 보시면 파일 면을 이용해서 지금 약간 150 정도의 그릿으로 먼저 팁 턱을 웰 부분의 반 정도만 없애주시는데요. 저 팁턱의 웰을 없앨 때 모델의 손을 본인 손의 왼쪽 엄지로 커버를 하시면서 팁턱을 없애주셔야 모델 손의 내추럴 손톱이 상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정확하게 팁의 웰 모양을 없애주신 후 그 다음 다시 선생님은 이제 경력이 있으시니까 150으로 다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좀 부드러운 파일로 다시 한번 저걸 정리하셔도 돼요. 180이나 200 정도 되는 파일로 손톱의 엣지, 그러니까 즉 팁의 웰 모양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턱의 면을 없애주시고요. 그 다음에 그 팁의 웰 모양을 없애준 단차와 손톱의 면을 샌딩으로 정리해 주시고